없다는 년이 일생을 쌓아올린 썽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더라? 수가, 내가 그 남자만은 안 된다고 무릎 꿇고 사정했었지. 네가 날 친구로 생각한다면 무릎 꿇고 빌었을 때 그때 물러섰어야지.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? 친구? 아이치,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? 자업자득이야. 우리 대표님, 너 같은 기집애 며느리를 안 삼아. 그러니까 일찌감치 물러서. 김 집사님. 자업자득이란 말은 이럴 때 하는 거야. 그만 기집애. 그만하십시오. 방 안에서 김 집사님 하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. 대단하네 정순호. 이제 이런 함정까지 파놓으셨겠다. 날 그렇게 짓밟고 싶어?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. 마지막까지 몰리는 네 모습 보고 싶지 않아. 생각하는 거야 지금? 그만하십시오. 17년 한 집에 살면서 김 집사님이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순옥 씨께 보낸 문자 그대로 저장해뒀습니다. 아니에요. 교수님,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. 김 집사님! 생사람을 잡아도 유번수지. 이거 네가 안 지시잖아. 네가 내 번호로, 내 이름으로 네가 보낸 가짜 문자잖아. 수근아, 나 너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아. 제발 그만해, 그만. 저는 참이 잘못 돋보려고 친구를 이런 식으로 모함하니. 너 정말 깜찍하다. 교수님 아니에요? 교수님, 쟤한테 속지 마세요. 이거 모함이에요. 교수님 속지 마세요. 호텔 측에 CCTV 요청해 뒀습니다. 그 남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잡아낼 거예요. 그러고 나서도 같은 말씀하시는지 두고 보죠. 어떻게든 진짜 쫓아내고 싶은 모양인데요. 전 결백해요, 교수님. 어머니께 말씀드릴 겁니다. 처분 기다리십시오.